우리 야.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유예 생일 축하합니다. 호기 호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얘들아 밥 먹어 됐어요? 네, 놓으세요 이제 놓으세요. 자 엄마가 이제 엄마가 쓸어줄 거야 이제. 엄마가 쓸어줄 거야. 엄마 이 가자 내 거. 야 너 여기다 조금씩 그래서 담아줘. 아빠가 사진 찍어보면 뭐 빨리. 와야야야. 아빠가 사진 찍어보면 빨리. 와야야야. 이것도 설탕. 이거 어차피 다 설탕. 이거 뭐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먹어 근데 뭐 먹지 말라고 하지.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되지? 생크림 먹는 거 아닐까? 하라던지 먼저 드리고. 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르신 먼저. 우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그거다. 어딨어 세상에. 우로 다리 먹는 사람 이게 왜 너야? 나 생크야. 어디서 먹어볼래? 이거 과자야. 과자. 형들하고 누나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래 동화도. 아, 별로. 과자가 둘, 셋.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동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경성. 누구나. 일어나, 이제. 뭐 자리도 중학교 잘 들어가고 있네. 네. 앉아요. 이제 앉으세요. 뭐 자리야, 네 선생님 말씀 집중하고. 무릎 꿇고 앉아야지. 그렇게. 앉아 또. 아빠 알기를 못 들어. 애한테 왜 그래요? 야, 나는 봉투 없어. 봉투 값이 없어갖고. 자. 공투 내기 있는데 왜? 자 빈둥이도 이렇게 돈 보여야 나는 좋아. 자 김동아. 이 많이 주잖아. 만 원씩만 주지. 자 김동이. 그렇게 주면은 서열이 절대 이게 맞아. 서열이 절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서열이 여기 중학교 때. 네 이제 서열의 본보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서열의 본보기. 경석 거. 공부 열심히 해. 중학교 네. 들어가면 3만원 올릴게. 네. 자. 뭐지 1000원짜리도 있어. 1000원짜리. 동희 거. 그다음에 동학 거. 할아버지는 1000원짜리. 서열 손으로 예쁘게 받아야지. 손으로. 나는 서열이 없어. 일로 야 나중에 있어봐. 두 손으로. 손으로. 이리가 두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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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손으로 감사합니다. 찍어라 이렇게 할 때 감사합니다. 나 3만원 431 21인거다 그게 왜냐면 서열이 그래. 서열이 4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왜 싸하게 너무나 서열 차이. 연어는 5만원 어? 그럼 장호 오빠는? 어? 장호는 가는 군대 가니까 이번에 10만원 이런 너무 많은 거 군대 가 군대 가 야 군대 갈 때 30도 이렇게 받았어 다 어? 니네 아빠도 이렇게 받고 그럼 나도? 군대 가면 하나님의 돈을 못 벌잖아 막 맞고 그러니까 그는 많이 사는 거야 몰라 나도 어 그런 거 자 오케이 이제 나오셔 이제 계속 나오셔 이제 안 끊었어 아버지 이거 안 끊고 어? 안 끊고 계속 안 끊었어 뭐라고? 끊어야지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새해 운동이 하여간 얌전하게 해야지 이게 뭔 짝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다 하는 거야 일어났다 하는 거야 아유 까다롭다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아이고 다리야 큰아빠한테랑
사람 들어줘 주세요. 말 잘 듣겠습니다. 자, 부역기 어머 저런 우리 애기가 제일 잘 큰 아빠한테 해서 너는 큰 아빠한테 듣겠습니다. 큰 아빠한테 줘야지. 네. 어? 그리고 염색은 나 하지 마 절대. 아니 이렇게 조용해갖고 염색을 해. 나는 얘들 염색을 해 있는 거 진짜 미흡더라.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이나 염색하는 거야. 뭐야? 이거 강조하는 거가. 이거 학생이지 연예인이가 염색을 해. 어? 여자 된 거 축하해. 여자 된 거 축하해. 그럼 원래 여자 아니었구나. 아니 진정한 여자. 동화도 동화도 공부 좀 잘해. 네. 선생님만 좀 집중하고. 네. 동화. 그 손으로. 고맙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네. 쟤는 동문으로 정신없다. 동유도. 동유. 동유.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찐이다. 야, 병서. 감사합니다. 야, 중학생이면 더 줄게. 초딩들은 얼마 안 줘. 초딩들은 얼마 안 주는 거야. 유치원들은요? 어? 유치원 애들은 1,000원짜리고 1,000원짜리. 어? 아니, 집에 있어 너희들은 아빠가 1,000원짜리 다 사놨어. 새 놈으로 바꿨어? 엄마한테 받은 거 줘야 돼. 자, 자. 아, 나도. 참말로 이마가 죽었어. 근데 전화도 솔직히. 어? 좋대. 능력을. 좋대. 엄마가 좋다고. 이거 막으면 누가 준 거지? 이거는 큰아빠. 그리고. 아니 이제 동이라고 동이는 엄마가 좋다고. 아빠한테 그 용돈 저금하는 거 있잖아. 2만 원. 이거 해갖고 저금 할머니한테 해. 따져. 할머니 저금하라고? 응. 할머니 내가 통장 갖고 있어. 얘네들이 쓸까봐. 자기사 그게 더 안전 사봤다. 할머니가 몰래 쓰지 마요. 그리고 할머니가 몰래 쓰는 할머니냐? 여기서 많이 벌었어. 여기서. 여기서? 응. 아 그리고 하나 더. 아 작은 아버지가 또 어디 붙였노. 하나 더. 14. 엄마가? 난 한 13. 야, 한 번 남아서 5,000원씩 받기로 했잖아. 나쁘다. 어, 뭐야, 뭐, 5,000원씩 받기로 했잖아. 5,000원 이제 양만 편이야. 우리 아빠는 한 번에 500원인데. 나쁘다. 여기는 놔주잖아. 어? 여기 놔주잖아. 장마에다가 줄게요. 네. 삼촌들은 어? 아버지를 그렇게 안마해주고 밟아줘도 네.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500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잠깐만 아버지는 좀 줄게 안 줄게. 한꺼번에 여기다 넣어놓자. 엄마 경선은 엄마보다 키 크다. 너 아픈 것을 왜 찌르고 그러냐. 아픈 것을 찌르고 그러냐. 동아, 동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저기 가서 할아버지한테 카메라에다 할아버지한테 세고 저기 카메라라도 내가 이런 게 잘하더만 크게 해야지 어? 두 개나? 어. 크게 더 크게 해야지 안 들려 아니야 내가 여기 뭐라고 있어? 크게 크게 거기 돈 있어? 크게 해 한번 해봐 아닌데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어?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가 찍어서 보여주신대 여기 보고 새해 복 고개도 숙이고 고개도 아니, 숙이고 옳지 형 얼마씩 넣었어 엄마 한 번에 다 하려고? 어, 한 번에 다 했어 손 빼고 승급하게 되면 이제 계약직으로 가는 건데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 창호는 언니 왜 건너뛰어 건강하라고 아니 너는 남편이 건강하면 되는 거지 뭐야?
아이고. 못 먹는 거. 아니, 얘기 좀 해보게. 그, 우리 향호는 이제, 아유, 그, 진짜. 곧 군대에 입대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 진짜 그, 사나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집에서 그, 엄마 밑에서 그냥 뭐, 말하면, 그 생활하던 식으로 군대에 임하면은, 그 왕따당 쇼, 항시 그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집에 생활하고는 틀려. 거기 가가지고 사나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야. 우리는 그거라도 더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건 지금 육군이 그 훈련 받는 건 훈련도 아니야.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말년병. 아,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건 그냥 그 노상 말년병창도 못하는. 아니 노상 그냥 그 약 받고 그 할아버지도 편하게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는 그때는 그 일본놈들한테 그 저 훈련 받은 사람들이라 어떻게 군함바를 조인트를까. 이거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운복주도 풍날같이 생겼어. 간단히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인생이 지금 훈장이야, 훈장. 이것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당하려면은 자기가 안 섞여야 돼. 아니, 한 번이라도 맞추고 안 맞는 사람. 아니, 이게 기약도 지금은 이렇게 까는 게 없어. 옛날에는 막,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서는 창자가 터져야 의가세 지대하고 뭐다고 그래도 걸리더라 해서 지금은 그 자기야 하급자 가만 있어봐. 계속 녹화해요? 하급자를 지금은 인지를 가운데다가 그러면 바로 지가 그냥 회고랑 차니까 그러진 않는데 그거 있잖아 무슨 뭐지 그 뭐 있는데 그거 2등병만 쓸 수 있는 거. 근데 소원분이 아니 근데 지금도 군대라는 특별한 반드시 앉아 임마. 어디다 기대고. 아니 지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기대고 들어? 이것도 이거 정신훈련도 받아야 되겠구만. 나 좀 여기다 한 대만 깨놓고 가라. 못됐네 임 자식아.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디다 기대고. 할아버지가 난 게 숨어갖고 있었잖아 갈 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집에서 생활하던 식으로 생활해서는 안 돼. 거기는 군대라는 그 조직은 그 특별 조직이야. 너네 부모같이 무슨 뭐 대장이라고 해갖고 소대장이 너 돌봐주고 중대장이 돌봐주는 소대장 중대장이 아니야. 애초에 집에서 지금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아니, 대학생이 여하튼 거기 가갖고 세 사람이 대학 오기를 절대 그러고 막 그 과잉 보호하지 마. 그 군대 갔을 때 그냥 가갖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고 그런 거야.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한 달 있다 온다니까 훈련받고. 어? 한 달 있다 온다고. 야, 거식이야? 공익이야, 공익. 공익! 한 달만 있다 훈련받고 와.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고생하러 가는 거. 집에서 생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집에서 생활하는 식으로. 한 달이라도 가는 데는 힘들어. 4주 훈련이야? 4주? 4주. 이창호. 4주 훈련하고 가는 거야. 이현우는 대학생 아닌 게 조금만 더 그래. 그 다음에 이재신. 저도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고맙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오빠랑도 다 줬으니까 여기 있어야지. 오빠 감사합니다. 조금이야. 예, 오빠 받았어? 다 할 말 다 했고. 네. 예. 나는 지금 군대 간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 변방으로 대치된 자로서 진짜 할아버지가 참으로 10만 원 준 거야. 4주 훈련 받으러 가는 돈이네. 누가 전방 가. 근데 최대로 최대한 뺄 수 있어. 어차피 논다는 거야. 논산 가서 받을 거냐. 논산. 거시기 약탄이라도 4주든 뭐 일주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조직 생활하는 데 가서 사람이 거듭나갖고 와야 돼. 응? 집에서 부모 밑에 하고 부모 어리광 부리고 그러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군대라는 사회에서는 그 조직이 허용을 안 해요. 아니 당연히 같은 아들인데 그러면 딸 같은 아들? 아이고 됐어. 이게 자 끝났어. 많이 받으세요. 착해라. 아유 안 돼야 또 올리시는 게 또
앉아. 앉아야지, 원래. 근데 공부도 잘하고. 아이, 왜 그러냐. 착한. 영상은 동의. 아이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 응? 응.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응. 아빠 말도 네. 잘 듣고. 네. 자. 감사합니다. 주문 지금.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아이고, 어머, 빨리. 어, 할머니도 빨리 갖다 줘. 이거 할머니.